안녕하십니까. 태요. 오늘은 레고 호텔에서 금고 행진 해볼거예요. 그럼 지금 시작해볼까요? 고! 끄드끄드요. 빵! 우와! 여기는 어디죠? 레고 호텔입니다. 레고 호텔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까 금고를 하나 봤을 거예요. 금고에 보물을 숨겨놨대요, 여기 호텔에서. 그래서 금고에 보물을 열면은 그럼 가져온 건가요? 가져갈 수 있는 선물이 있대요. 금고를 못 열면 갖고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빠가 이런 종이를 찾았어요. 금고를 열 수 있는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는 힌트 종이래요. 1번호라서 더 찾기가 어려워요. 일단 한번 짠. 영어는 할 수 있나요? 네. 오늘 금고 탈출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여기 이름을 적어주세요. 금고. 아빠가 준비하지 않은 이런 이벤트는 처음인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치는데. 하트가 예쁘죠? 예. 글씨도 잘 쓰네요. 아빠가 읽어줄게요. 자, How many pink flowers are there on the floor in the room? 이 방에 이 핑크 꽃이 몇 개나 있냐고요? 맞는 것 같은데? 핑크 플라워. 한번 핑크 꽃을 찾아봅시다. 찾자. 여기 있다! 어디? 여기! 대박! 세 개! 어디? 두 개! 세 개 바닥에 있네요? 세 개! 또 없어? 그냥? 세 개? 세 개밖에 없어? 저쪽에 3! 일단 3! 3이야, 3! 3! 3 써주세요. 오! 이거 한 번에 우리 맞추면 대박. How many pink Lego bedside 판넬? Kids room 안에
여기는 키즈룸이 아니에요. 2층 침대가 키즈룸. 저기 여기 있는데요. 그렇죠. 키즈룸 안에 그게 몇 개가 있네요. 키즈룸으로 갑시다. 여기 한 개. 여기는 키즈룸이 아닙니다. 아. 키즈룸. 고고고. 키즈룸이 여기. 딱정벌레. 오, 찾았다. 어, 한 개. 한 개. 저건 날인데? 아, 두 개. 아, 그거는 핑크가 아니야. 이걸 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안에 선물이 들어있대요. 여기 고양이가 지금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이건 열면 안 돼! 하고 지키고 있네요. 잠깐만, 여기 천장이 없나? 없네. 한 개. 한 개. 한 개. 오케이. 편지를 찾아라. 편지. 이거. 어. 또 바닥이 있을 것 같은 그림인데, 이거. 어? 찾았어? 어, 두 개. 어? 한 개, 두 개. 현관 앞에 두 개가 있네요. 하나, 두 개. 두 개. 또 없나? 여기 숨은 그림 찾기 같은데, 재밌는데? 두 개. 두 개 맞아요? 잠깐만. 두 개 맞아요. 두 개. 그리고 마지막 카우맨. 카우맨이 블루. 블루 버터플라이. 키즈룸 TV. 어, 하나. 아니, 여기 키즈룸이 아니에요. 자, 키즈룸으로 갑시다. 키즈룸. 키즈룸? 블루 있어요? 오! 블루, 하나. 블루 워터플라이. 하나, 테일러도 찾았다. 어디? 오, 두 개나 있어. 어, 걔 빵꾸나 있었나요? 아까 그림? 그림하게 그림 빵꾸나 있나? 빵꾸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글씨에는 블루 워터플라이인데? 워터플라이 두 개. 2. 그지? 자, 완성된 번호가 몇 번이죠? 3122. 자, 일로 가봅시다. 과연 맞을지. 여기 있어. 어, 안 돼. 3 1. 1 그리고 2. 안 열리네요. 어? 뭐지? 뭐지? 왔는데? 어? 자, 여기서 지금 아빠가 진짜? 하나를 3 1. 어? 안 열렸어. 진짜 안 돼. 마지막 번호로 하나 바꿔보자. 가운데 또 빵꾸 뚫린. 어, 이 빵꾸 뚫린 걸로 한번 바꿔볼까? 1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마지막은 1로. 네야, 1로 바꿔볼게. 응. 자, 열어봐. 어? 아니요. 아니네. 아니잖아! 뭐지? 그러면은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인더룸, 룸 안에 있는 배드, 아, 비사이드, 배드 사이드, 판넬. 한 마리. 한 마리가 있잖아. 한 마리고. 아직 있어서. 어, 저쪽 꽃이 달렸어. 이렇게. 여기는 사실은 그림이 안. 어, 핑크 플라워 있는 것 같은데? 어, 플라워가 아니에요. 없어. 여기 없어. 뭐? 잠깐만, 이거 세 개인데? 이게 핑크 플라워 맞고 이 맞고 잠깐만, 나 알 것 같아. 이게 색깔이 그래도 뭐야? 색깔이 얘가 다르긴 다르잖아? 근데 똑같아, 그림은. 그러니까 얘를 하나 들고 저기 하나 그리고 둘 셋 셋이잖아, 전부가 다 치면. 잠깐만.
버그를 2로 고쳐볼까? 버그를 2로? 2 하나, 3, 2 하나 열어볼래? 열어볼래? 아니야? 이거 아닌가? 잠깐만! 어? 파란색인가요? 네, 파란색에다 구멍 뚫렸어요. 이게 3인가 그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맞는데? 이거 잠깐만, 맞아. 오라운드 더 TV잖아, TV 주변이잖아. TV 주변이잖아, 그치? TV 주변. 원하는 건 이 주변일 것 같은데, TV 주변. 응. 여기에 이게 있잖아. 이걸말하는 뜻이 아닐까? 그러면 처음에 했던 게 3일 2인데 3일 2 3으로 해볼게요. 3일 우리처럼 이거 이렇게 못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3일 2 3 열어보세요. 열쇠가 힌트야. 이게 쇠로 만들어졌잖아? 키도 근데 이 열쇠도 쇠로 만들었고 이것도 쇠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둘 다 쇠니까 이게 힌트야. 아, 이럴 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거야. 이럴 땐 다시 처음으로. 자, 그러면 이게 힌트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저 선물 진짜 못 갔나요? 못 가죠. 아,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나뭇잎도 힌트인 것 같아.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네. 자, 제가 힌트를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가지고. 이거 거울에 비친 것까지 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닌가요? 자, 내가 아까 힌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안 열리네요. 어? 뭐지? 뭐지? 왔는데? 어? 자, 여기서 지금 아빠가 하나를 안 열렸어. 진짜 안 돼. 처음에 우리가 했던 비밀번호가 뭐였어요? 3122요. 3122요? 네.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책 쓰는 위치가 왼쪽에서 오른쪽일까요? 우리 자동차 탈 때. 아! 일본 우리하고 반대죠. 3일 2 반. 빨리 가, 이제. 자, 여기서부터 가야 돼. 3, 에고, 1. 이것도 안 열리면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선물 못 가져간다. 자, 하나, 둘, 셋. 오! 이거였어, 바로! 뭐 들었어요? 이거 뭐야? 열쇠 고리하고요. 우와! 이거 아까 거기서 팔던 거잖아, 기념품이라고서. 맞아. 우와! 우와! 열쇠고리가 엄청 많네, 우와! 가져가는 거야, 우리? 이거 갖는 거예요, 태희가. 또 뭐 없나?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게 맞았던 거네요? 그렇죠. 방향을 우리가 잘못했던 거네. 내가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들었잖아. 맞다.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순서가 동글기 상어. 진짜요. 귀여운데. 오늘은 금고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나중에 더 재밌는 음악과 함께 꼭 볼게요. 그럼 안녕. 너무 좋다. 맞다. 구독, 좋아요, 알림, 빵빵. 오예예예예예예. 헐.